저는 오늘 이 숏아이언, 9번 아이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숏아이언이라고 하면 피칭이나 9번 아이언을 일컫는데요. 이 9번 아이언으로 저는 오늘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셋업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셋업을 하실 때 공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가운데다 볼을 놨으면 이 상태에서 볼 반 개나 볼 하나 정도 오른쪽으로 놔주셔야 돼요. 클럽을 딱 놨을 때 이 오른쪽으로 볼 하나나 또는 그 이상을 더 놓게 되면 너무 임팩트 타이밍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볼 반 개 정도를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반 개 또는 한 개 정도 오른쪽에다가 놔주게 되면요,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손의 위치가 조금은 더 핸드 퍼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임팩트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레슨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 하향 타격입니다. 이 하향 타격이란 올라갔다가 다음 블로우로 이루어지면서 볼이 맞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하향 타격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팔로만 들었다가 팔로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급하게 팔로만 치려다 보면은 이 충분한 몸의 회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 파워가 잘 실리지도 않게 되고요. 또 리듬이나 템포가 무너지면서 정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헤드를 바로 들었다 바로 떨어지는 느낌은 틀린 것은 아니나 이 클럽을 채를 팔로 바로 든다는 느낌보다는 헤드가 바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좀 더 코킹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킹을 신경을 써주시면서 내가 기존에 하시던 몸의 회전, 상체 회전은 다 가져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킹을 신경 쓰면서 몸의 회전은 충분히 다 가져가 주시는데 이때 약간 내 체중이 왼발에 살짝 남아있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너무 과하게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인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왼다리가 지면을 누르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신경을 써서 헤드를 바로 들어주고 몸의 회전을 해서 살짝 왼다리에 힘이 있다라는 정도로 백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굿샷. 오, 굿샷. 근데 이렇게 왼발에 체중을 조금 더 남겨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이유를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건데요. 왼발에 둬야 하는 이유는요. 이제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시 체중 이동이 정확하게 왼쪽으로 이루어지면서 임팩트 순간에 이 왼다리가 정확하게 축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을 때 체중이 살짝 왼다리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전환 동작에서 조금은 어렵지 않게 체중 이동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억지로 팔로 찍어친다는 느낌이 아닌 나의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향 타격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드레스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주세요. 약간 좀 와이드하게 옆으로 해서 좀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체중이 왼다리에 온전하게 쏠리는 걸 느낄 수가 있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휘둘러주면 아, 이 정도로 왼다리를 버텨야 하는구나. 힘이 이 정도로 실린 상태에서 임팩트가 만들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주셔야 돼요. 자, 반대로요. 오른발을 이렇게 지탱하고 왼발을 뒤로 빼고 스윙을 하면 아, 좀 이렇게 보기만 올라가는 네. 약간 상향 타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더 퍼올리기 쉬운 동작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오른발 뒤로 빼고 왼다리를 지탱하면 좀 더 헤드가 낮게 지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좀 간략하게 머리 고정하시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데 헤드가 보다 더 잘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좀 이렇게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신 후에 다시 정상적인 셋업을 하시고 이 느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연습 방법처럼 왼다리 힘이 더 쏠리면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면요. 이상하게 숏아이언만 잡으면 내가 봤던 목표 방향보다
좀 더 왼쪽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혹시 정원 프로는 어떠실까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좀 많죠. 전 늘 그런 경험이 많죠. 아, 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도 그래요. 사실 이 쇼다이언 짧은 거리 100m 언저리 거리에서 무조건 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내가 본 방향보다 왼쪽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지금 시청하시면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실 텐데요. 이 왼다리 축이 잘 잡혀지지 않고 너무 과하게 빠르게 회전이 일어나면서 약간 덮어지는, 약간 당겨지는 샷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쇼다이언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왼다리 축을 잘 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연습을 하시고 왼다리 디디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연습법까지 들어봤는데 뭐 추가적인 팁이 더 있을까요? 이 쇼다이언은요 드라이버처럼 긴 클럽처럼 최대 스피드를 내야 되는 이 장타를 위한 채가 아니고 보다 더 정확한 방향과 알맞은 거리를 맞춰야 되는 채이기 때문에 피니쉬를 생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무조건 피니쉬하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네. 피니쉬를 생략한다라고 생각하고 샷을 하게 되면은 보다 더 불필요한 동작이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피니쉬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가동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큰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니쉬를 생략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알려드린 동작과 함께 더불어서 연습을 하신다면 보다 더 깔끔한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세요. 사실은 이렇게 피니쉬를 생략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비거리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또 하시거든요. 사실 4분의 3 스윙만 해도요 거리는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쇼다이언 잘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백스윙 할 때 너무 팔로만 바로 든다는 느낌보다는 포킹을 좀 더 집중해서 헤드가 바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바로 올리며 몸의 회전은 충분히 다 해주시되 약간 왼다리에 힘이 남아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이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어서 바로 왼쪽에 축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른발 뒤로 빼고 헤드를 툭툭 떨궈주는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또 필드에서도 적용을 하신다면 짧은 거리에서의 온그린 성공률이 좀 높아지실 거고요. 더불어 버디 찬스까지 노려볼 수 있으세요. 버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쇼다이언. 우선 코킹을 하면서 클럽 헤드가 바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백스윙 해줘야 하고요. 이때 체중은 살짝 왼발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도 원활하게 이뤄져요.